유명한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윙글 나왔잖아요. 스윙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옛날에 그 댕글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댕글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댕글이라고 하면 손톱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달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스윙글이라 그래서 손톱 표면에다가 토대라는 거 요거 하트 모양 있죠? 요 토대라는 걸 달고 얘네들을 달랑달랑하게 달아서 만드는 스윙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붙여서 다이아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미에서는 스윙글과 금속 악세사리 이제 이런 게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스윙글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뭐 지금 봤던 진주나 아니시면은 요렇게 큰 진주 요런 애들 요런 거는 이제 손톱에 달면은 한 요정도 요렇게 크기가 나와요. 이제 요런 애랑 요렇게 파인애플 같은 애들 요런 것도 크기가 조금 크지만 되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파인애플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요렇게 꽃 모양 요 꽃모양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하늘색, 흰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류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제품을 받았을 때 여기 하트 토대 그러니까 토대라는 거는 손톱에다가 달 표면에 다이는 애예요. 그래서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댕글 달리는 제일 끝에 있는 모양 있는 애 그 다음에 고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작은 거 하나, 큰 거 두 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고리가 없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하나만 다는 것보다는 두 개씩 달아주시는 게 사실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토대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를 치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대가 이렇게 일자 바로 생겨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겨있는 토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델 손에다가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하트 토대 같은 경우에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고요. 자, 일자 같은 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 바가 올라가는 경우예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 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나 이런 데는 괜찮고 손톱이 넓은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이 토대가 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클리퍼로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주셔도 돼요. 클리퍼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커팅 해주시면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여기를 양쪽을 커팅을 다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작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를 여기다가 붙이면 훨씬 세련되고 이뻐요. 그래서 저는 샵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윙글 달아주실 수 있고 하트 토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자물쇠 같은 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옆에다가 스톤이나 이런 거 붙여주셔도 되겠죠. 근데 자 하트 토대랑 일자 토대랑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하트 토대는 이렇게 둥글게 안으로 생겨 있어서 손톱 표면에 쫙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일자 토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에 고리가 이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달랑달랑 해야 되는데 그 달랑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자, 옆으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고리가 달랑달랑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약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세워주시려면은 요 밑에 부분, 붙는 부분에다가 젤을 살짝 올리셔서 얘를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달랑달랑 하면서 훨씬 더 이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트 토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쉬워요. 여기다가 고리를 끼우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테크닉이 약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맞아. 하트 토대랑 일자 토대랑 또 다른 점이 얘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요렇게 걸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앞으로 걸어야 되죠. 일자 토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요런 애들은 그냥 요렇게 달리면 되지만 요렇게 꽃처럼 앞을 봐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요렇게 달리고 또 요렇게 길게 달려줘야 앞을 보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옆으로 볼수 있잖아요. 옆으로 볼수 있으니까 앞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리를 맞춰서 하트 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고리를 한 번만 요렇게 여기 끼워주고 한번더 끼워줘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 토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려면 또한번 이렇게 세로로 끼우기만 해도 얘는 앞으로 보겠네요. 그쵸? 짧은 걸로 사용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얘나 뭐 이런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앞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저렇게 꽃 모양이나, 그 다음에 우리,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앞을 봐줘야지 이쁘니까 그 방향성을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모르시면 여기 제 번호 있으시잖아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작은 고리 있고 큰 고리 있어요. 작은 고리, 큰 고리. 뭐, 이렇게 해서 다 들어있는데, 일단 이제 시술을 하려고 하는 곳에다가 이 고리들을 다 두시고, 자, 하트 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리에 이 마지막 고리가 이렇게 걸리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고리가 걸려야지 손님 손에다 시술 싹다 하고 얘다 붙여놨는데 나중에 안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리 항상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일자 토대 오늘 어려운 거 해볼 거니까 그 고리에 얘가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달랑달랑 하려면 조금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얘는 마지막 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떼놔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이어미 화일을 이용해서 애칭을 살짝 내겠습니다. 근데 애칭을 낼 때는요, 내가 붙이고자 하는 곳보다 약간 더 밑에, 한 3mm 정도 밑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고리를 걸어서 얘가 안 떨어지게 살짝 두를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 자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자 토대 만들어 놓을 곳을 글루를 저는 조금 많이 발라서 한번 높여볼까 합니다. 이렇게 글루를 약간 높게 발랐고요. 저희 파츠 글루 되게 오래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델은 움직이지 말고 자, 일자 토대에다가 글루 드라이 살짝 뿌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글루를 해놓은 곳이 빨리 마를 테니까 자, 그대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글루로 밑에다가 받쳐놓은 거니까 꼭 젤로 막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네,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서 이미 저는 여기다가는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딱 빼게 되면은 작은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고리를 자, 저희 막니퍼로 하게 되는데 막니퍼로 하게 되면은 그 찍혀 있는 자리가 다 남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벤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벤치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벤치로 해서 얘를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닫아주시고, 나서,
이렇게 잡고, 그럼 여기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벌어져 있는 부분. 그 벌어져 있는 부분을 메워야 돼요, 이제. 자, 메워져 있는 부분은 젤로 하지 마시고, 글루로 이용해서 살짝 도톰하게. 제가 손님한테 시술을 해보니까 살짝 도톰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살짝 도톰하게 시술을 해주셔야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주시고요. 손톱에는 길이가 사실 너무 길면은 너무 길게 달랑달랑 거려서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서 자, 이렇게 고리를 두 개 같이 달아서 이렇게 두 개를 달아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마지막 고리에다가 작은 고리 달고 또 작은 고리 두 개를 똑같이 그 작업을 해주셔서요.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셔서 벤치 이용해서 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고리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옆에 고리 있는 데를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고리 다는 거는 일단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여기 옆에를 메워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클리어 젤을 먼저 다 덮어서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이유가 옆에 그 우리 채워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님한테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서 위에를 덮어요.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아서 저는. 그래서 하고 나서 정확하게 여기 싹 다 쌀 수 있는 곳은 모두 다 싸서 스윙글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1분 브러쉬 이용해서 옆에 토대 싹 클리어 젤 이용해서 넣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시고. 한 다음에 이제 옆에 탑이랑 발라주면 됩니다. 토대를 먼저 클리어 젤로 싸고 나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토대에다가 클리어 젤을 싹 다 하고 나서 얘를 덮으니까 그 약간 비어 있는 곳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메워줄 수 있는데 더 메워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 고리를 걸어야 돼서 지금 일자 토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트 토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메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를 너무 많이 메워줘 버리니까 여기에 고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메워 드렸거든요, 손님을. 근데 여기를 조금만 메우니까 또 약간 벌어지려고 하는 게 생겨서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하고 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제 다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메우는 편이에요.
하시면은 하시고 핑케어 램프로 저희 핑케어 램프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큐어 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큐어하고 이제 나왔고요. 닦아주면 끝나세요. 자, 이렇게 저희 뎅글 다는 방법, 스윙글 다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스윙글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